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물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어제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 시편 96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돼 있고 맨 마지막에는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말을 해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고 하면서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새 노래로 노래하는 거 계시록 5장에 나오죠. 계시록 5장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어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들이 부른 새 노래는 찬양하고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들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이는데 노래 부르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노래를 부르냐 그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이어서 맨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에 끌려다녔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끌려다녔던 자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과 접목을 시키도록 중매자 역할을 할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자 이런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는데 그 왕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96편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과 앞으로 우리가 누릴 것을 함께 여기서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왕권을 가진 자이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백성,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자인가라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 더 이상 어떠한 세상의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더 이상 죄가 없다 하시고 이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앉혀진 천국에 앉은 자이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고 그 왕권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구속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라는 왕권을 가진 것을 아는 사람, 누리는 사람,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모든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쩌다. 그들의 노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뭘 돌리고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다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도 존귀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도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만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 노래를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라와 세상의 재앙이 되었다고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과 또 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부예요. 또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걸 막연하게 새 노래라는 것이 있다 끝 이게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피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자로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면 진실로 내 삶에 그 어떤 누구도 찬송받게 하면 안 돼요. 돈이 명예가 찬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나에게 부를 줄수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존귀를 줄수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수 있다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 앞에도 굴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조건이죠.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면 나는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사는 자예요. 육으로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질병투성이라도 예수님밖에 없으면 하늘에 앉은 자예요. 이전에 나는 없는 거야. 매일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직 그 입에서 모든 찬송을 누구에게만 들려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는 거야.
나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이전에 죄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라는 걸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이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사람으로 또 착각하고 돌아가게 하는 건 마귀예요. 매일의 삶이 즐거울 수 있는 것, 매일의 삶이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냐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어도 산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있어야만 사는 사람이면 죄하고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이 찬송 부를 자는 바로 나의 주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단 하나의 구원자임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자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볼 때 당신들이 볼 때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기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주께 노래하면서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악보를 따라서 노래하면서 박수치는 게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게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런다고 주의 이름 송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찬송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지금 시편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게 아니라 이 시편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느냐는 그들이 만난 주를 고백한 거죠. 시로 지은 거죠. 노래로 지은 거죠.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걸 가지고 서로 화답하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막 얘기해요. 난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변했어.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를 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였어.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면서 오늘도 무엇이 즐거웠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면 너도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주님을 막 영광 돌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가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세상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난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놀라서 그거를 갖다가 서로 말하는 때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정말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 하옵 하나 모든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다
그걸 감사로 볼 수 있고 감격하면서 그거를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3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자다. 그가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자랑할 건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뭘 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을 두고두고 노래로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리고 가르침을 그걸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가는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그들이 만난 바 되지 못한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그들이 주를 온전히 주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서 외우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외치게 하고 귀에 그렇게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못해서 멸망에 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딱지가 않도록 예수 얘기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체험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소용없는 건 거예요. 내 안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난 심령이 되어졌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범사에 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값없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주시고 구속하신 것. 그것은 그냥 거저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라. 거저주니까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누리는 자라면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라면 천국을 누리는 자라면 매일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찬송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찬송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난 아들이야 라는 게 아니라 아들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는 위대하시고 지극히 찬송 받으실 분이신 거예요. 모든 신들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4절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름을 만든 거예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만만히 보실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얼만큼 두렵고 얼만큼 떨릴 뿐이냐.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꼼짝을 못하는 분. 그분이 나를 값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떨며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그 모든 만물이 떨며 두려워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모든 만물이 다 두려워 떠는 그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거. 이 세상의 만물 모든 신들은 그냥 우상이에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란. 아멘.
하늘을 짓고 땅도 짓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여기서 맞아 그렇지라고 하고 나하고는 접목을 안 시키면 안 되죠. 이렇게 존귀 받으실 분이신데 이렇게 찬송 받으실 분이신데 내가 그분과 비교해서 내가 그분보다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가치 없이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도 내가 주구장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 잘났다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다 치료해서 완전히 고쳐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의사 말이라면 껌뻑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귀뚱으로도 안 들어. 따져보자고요. 한 개씩.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고 있는가?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모든 만물의 권세가 그발 앞에 떠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그분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신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 말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만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 땅에 누구도 찬송받으실 분이 없고, 오직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신데, 만물이 다 찬송하는 그분을 나는 찬송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기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돈이,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권력이,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걸 못 놔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그게 신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골로새 2장 3절에 말하죠.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골로새 2장 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이 말씀이 9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무엇으로 충만? 신성으로 충만. 아, 정말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신성으로 충만했다면, 신이에요, 신. 신성으로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만한 권세를 줬다는 게너 아들이야 해놓고 아들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죠. 우리를 아주 부자 아버지가 양자로 삼았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권세를 딱 줬어. 인장을 줬어요. 이게 바로 권세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미련한 인성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당장 수중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인장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묶으면 묶은 대로 묶어지고 열면 열어지는 권세,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나머지 육체로 우리가 누릴 것들은 다 주신다고, 지혜도, 부도, 존귀도, 영광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송두리째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충만하여졌습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의 충만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나도 그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그 영적인 권세자들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11절에 말합니다. 손으로 벗자는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두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땅에 어떤 꾸며낸 겸손한 모양과 천사 숭배를 하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 그런 것 이유로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는 온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고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모든 권세의 머리와 통치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라면 철저하게, 철저하게라는 말은 100%라는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항상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기쁨 찬송이 되지만 세상에 지금 있는 걱정 근심을 보면 찬송이 싹 없어지잖아요. 육체의 몸의 고통을 보면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걸 두 번이나 말해요. 주께 돌릴지어다. 주께 돌릴지어다.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모든 족속들한테 영광 돌리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때 이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렸을 때 참으로 만국의 족속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단 한 번 찬송 받으실 분인 것을 다 보게 되었을 때, 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나타내신 거,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방 족속과 싸우신 거, 이 무엇은 모든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족속이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이유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이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그걸 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끔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모든 족속들이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 노래를 부른 거 계시록 5장에 나타난 거 12절과 13절에 말씀한 것과 같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다라고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것이 13절 말씀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있게끔 된 일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땅의 심판이 임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자가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냐? 14만 4천인. 14만 4천인이 그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은 모두가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있게 된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의미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자로 참으로 내가 그 모든 자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는가?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흰 옷을 절대 벗으면 안 되는 건 거예요. 항상 죄에서 떠나 있고 의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자. 그리고 늘그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14만 4천이 돼서 큰 환난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강 교회 다니던 사람이 큰 환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바로 이 14만 4천인에 속하는 큰 환난도 능히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주라 라고 말하거든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주다. 그래 놓고, 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을 떠난 그 어느 것에도 구원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42장 8절에, 나는 주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에 주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아니라 나만이 주다 이 말이야. 나만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자. 신약에 오셨을 때 예수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거죠. 그분의 영광. 어떠한 찬송도 우상에겐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주가 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찬송받으실 분이신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주고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빈손이 아니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예물은 무슨 예물이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은 무엇이 되겠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은 뭐라 그랬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이것이 기뻐하는 예물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2절에 말하는 것을 설교하지 않아요. 자,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복력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뻐할 그 아름다운 예물로 나아가려면 그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이와 같이 주께 예배를 할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8절에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보니까 바로 제사와 예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 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건 여러분 몸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함. 여러분의 거룩함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갈때 여러분 어떻게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거든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의로 사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이 거룩함은 예수님의 피를 갖고 예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졌을 때 내가 드리는 헌금도 거룩한 헌금, 내가 드리는 봉사도 거룩한 봉사, 내가 드리는 헌금도 거룩한 섬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만 받으세요. 거룩하지 않은 건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 근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주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 저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셨는데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십자가에서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고 치우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공평하게 십자가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의롭다. 안 믿으면 심판. 그래서 십자가로 공의를 이루신 분.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악은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는 피가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사망은 진멸하고 생명은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한건 죄에게 더 이상 지지 아니하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의의 사람이 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공평하게 모든 민족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결국은 모든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11절로부터 13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의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뿐인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공의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심판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자이나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그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으니 모든 일을 그 의로 다 갚으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속하겠어요?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자리 속에 그분을 그 영광과 존귀와 그 힘과 부귀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자 가운데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심판 앞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 가운데 속하시겠습니까? 만민이 참으로 주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 예수님의 의와 진실하심이 심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선 절대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의를 나타낸 거고, 십자가가 그의 진실하심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한 거죠.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자, 그 이름으로 찬송하는 자 모든 말에나 일에나 그 이름으로 행할래니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곧 거울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는 사자의 사자. 대사, 대사.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더럽히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 거룩함만 받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두루마리를 빤 자들은 복이 있어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빨지 않은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 매 순간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96편은 어떤 자가 새 노래를 부르고 어떤 자가
그분을 찬양하는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실하심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찬송하는 자들과 심판하는 자들이 나뉘어진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래니 큰 환난 가운데 나온 흰옷을 입은 자, 이런 사람은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피에 빤 자,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힘입고 그 의와 진실한 십자가 안에 내가 속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길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예물로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시편 96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인가, 심판에 처할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더럽혀져서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진실함 앞에 우리가 나와서 값없이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늘 점도 티도 험도 없이 주름 잡은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의 그 피에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행함에나 거룩한 길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에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이 찬송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찬송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사신바 되어졌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늘 새기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직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힘과 부귀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매일의 삶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매일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삶 삶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입술에 새 노래가 항상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